안녕하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와 명상에 관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단어, 감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는 타인에게 은혜 입은 것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말이 은혜를 뜻하는 라틴어 그라티아에서 유래된 말임을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피터슨과 함께 오랜 연구 끝에 인간의 주요 강점을 발견했는데요. 총 24가지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모든 연령에서 인지, 심리, 정서, 신체, 인간관계 등이 감사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실제로 우리의 뇌와 신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증, 내측 전전두피질은 학습과 의사결정, 정서조절,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안도감 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게 되면 이 내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타인과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심장박동과 혈압이 안정되면서 근육이 이완되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감사함을 느낄수록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이 촉진되면 우리는 안정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또한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우리를 더욱더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최근엔 감사함이 이타적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인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감사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큰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을 공유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면역력이 강해져 신체 통증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더 나은 의사소통과 공감, 팀워크를 이루게 해준다는 연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죠. 감사는 직접적인 생리적 변화 외에도 우리에게 건강한 심리적 이로움을 줍니다. 한 연구진은 홍콩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들은 125명의 대상자를 감사 그룹, 힘든 그룹, 무관심 그룹으로 분류하고 감사 그룹과 힘든 그룹은 4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2번 감사에 대한 일기와 힘든 일에 대한 얘기를 각각 쓰도록 하였습니다. 무관심 그룹은 통제 집단 역할을 하였는데요. 연구가 끝난 즉시 그리고 3개월 후 감사 그룹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두 집단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인 감사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감사와 관련된 유사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가 적응, 생활 만족도, 긍정적인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인식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11명의 학생들에게
3주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도록 하고 10명은 감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은 후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대로 감사 일기를 쓴 11명의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명상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감사에 초점을 둔 명상을 온라인상에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침술사, 척추지압사, 마사지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상담사 등 165명의 건강 관련 전문가들에게 먼저 얼마나 깊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작은 것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지의 내용으로 구성된 감사 속도를 실시하게 하고 1시간 정도로 구성된 감사의 중심을 둔 명상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방법들을 설명하고 명상으로 인한 위험성과 혜택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논의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명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링크를 전달하여 명상이 끝난 후 실제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감사 명상을 진행한 후 다시 감사 척도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상을 실시하기 전과 명상을 실시한 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상으로 감사의 강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연구는 온라인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며 이를 통해 명상이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사함이 너무도 친숙하고 당연해서 잊어버리기 쉬울 수도 있지만 감사함을 느낀다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함에 눈을 뜨고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함에 온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고 완전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지치고 불안하게 했던 팬데믹의 힘든 시간을 딛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충전의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약간의 의도와 알아차림으로 날마다 주변에 가득한 감사함을 느껴보고 하루 몇 분의 감사 명상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복감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